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입니다. 모래내 시장으로 잘 알려진 구월동 모래내 시장 앞길은 하루 종일 엄청난 교통량이 통과하는 아주 번잡한 거리이고요. 여기 대로에서 바로 접해져 들어온 이면 도로 쪽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로에서 바로 접해 들어온 이면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널찍한 이면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도 이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건물이고요. 외부 리모델링과 내부 수리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한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한 건물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도 자동차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인천대공원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 상가 건물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지 54.7평과 건평 126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널찍한 이면도로에 골목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보증금 4,800에 월 225만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임대 시에는 월 270만원 정도가 가능한 신축에 버금가는 관리 상태 양호한 건물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모래내 시장역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매매가는 8억 2천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8억 2천만원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노이자 시설입니다만 현재 교외로 운영 중이고 3층 주택이 주인 세대로 방 3개와 널찍한 거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가까운 쪽에 인천 최대의 재래시장인 모래내 시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도 자동차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인천대공원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상가 건물입니다. 매매가 8억 2천만원, 대지 54.7평에 건평 126평으로 되어 있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거주하며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깔끔한 관리 상태의 건물이고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주거 밀집지역의 근린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